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는 2년 연속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그룹 자체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방탄소년단 열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문화선교연구원이 올 한 해 동안 대중문화에서 주목받은 방탄소년단 등의 키워드를 통해 대중의 열망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대중문화를 이끌어간 키워드는 무엇일까? 문화선교연구원은 그룹 방탄소년단과 영화 어벤져스 3,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제시하고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문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 문화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세 가지 키워드가 만들어낸 진정성에 주목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글로벌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청춘들의 고민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와 뮤직비디오, 팬들과의 수평적 소통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진정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의 폭발적 성장을 발제한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도 대중들이 유튜브에 빠져드는 이유는 TV 속 연예인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유튜버들의 진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모두 한국교회가 이 진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왜 그토록 유튜브에 열광하는지, 그 유튜브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유튜브 세대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하고요. 일방적인 선포나 가르침이 아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이 진정성 있는 메신저에 지지를 보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순들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는 바람직한 대안을 내세우고 있고, 청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그들에게 정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 교회 메시지에 관한 청년들이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이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문화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중, 특히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고민하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